사실 핸드포워드라는 거는 내 헤드보다 손이 더 먼저 나가는 걸 핸드포워드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내 손이 그냥 앞으로 먼저 무조건 나가겠다고, 내 왼쪽 허벅지보다 더 왼쪽에서 손이 맞겠다고 전체적으로 다 헤드나 손이나 전부 다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제 핸드포워드라는 거는 사실 이 임팩트점에서 이 헤드보다 손이 더 먼저 나가 있는 요 동작을 핸드포워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백스윙 탑에서 핸드포워드를 한답시고 내 손과 헤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갖고 올려놓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난 핸드포워드가 되는데 왜 거리가 더안 나가고 더 왼쪽으로 왜 훅이 날까? 보면은 핸드포워드가 요렇게, 이걸 핸드포워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는 핸드포워드가 아니고 그냥 엎어친 거거든요. 공이 있으면 내 헤드보다 손이 더 앞에서 맞는 요 장면을 연출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장면이 연출이 돼서 문제가 되게 많아지는 게 많은데, 요거를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왔을 때 얘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손등을 돌려주려고 하면 훨씬 핸드포워드가 잘 되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 손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 어깨가 따라 나오겠죠? 내 손은 어쨌든 어깨에 달려 있는 거니까 내 손이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딸려 나오면서 핸드포워드가 아닌 이 헤드로 볼을 치기 위해서 또 손이 풀려버려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스쿠핑도 나올 수 있겠고, 어깨가 먼저 나오는 덮어치는 것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로테이션이라는 걸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회원님들 레슨을 할때이 클럽 대신 이 손가락으로 많이 연출을 보여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 엄지손가락이 내 헤드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공을 가리키고 있는 선상에서 그대로 쭉이 엄지손가락을 뒤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 다운스윙 때 하체가 밀어지면서 이 엄지손가락 라인이 뒤에 사람을 쭉 가리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쭉 가리키면서 내려오다가 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한번 굴려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굴려주시고, 밑으로 굴려줬을 때 그럼 당연히 이 엄지손가락은 이공 쪽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공 쪽을 가리킨 이후에 그냥 이 엄지손가락 바로 위로 엄지척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게 핸드포워드라는 걸할 수가 있는데, 핸드포워드라고 절대 이걸 끌고 온다기보다는 내이 로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로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굴렸을 때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 화면을 보면은 손이 더 앞에서 맞는 듯한 모양이 연출이 되고, 지금 보면은 탄도도 뜨지 않고 낮게 깔리면서 푸시 드로우로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볼을 쳐줘야 이제 핸드포워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엄지손가락을 한다고 해서 이 어깨가 계속 같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그대로 떨구는데 내 어깨가 나오면 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어깨를 그대로 스탑돼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는 좌측, 이 타겟 쪽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내가 이 상체 라인 대신 하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체를. 상체 라인은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뒤에 사람을 쭉 가리키고 내려오고, 이 하체는 이 왼쪽 타겟 방향보다 한 1시, 2시 방향으로 쭉 밀어지면서 로테이션이 들어갈 수 있게 엄지손가락이 굴려주는 거예요. 굴려줄 때 빡빡한 느낌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럼 뭘 사용하면 되냐면, 내가 여기서 팔꿈치는 스탑돼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만 돌리려고 해서 안 되시는 거거든요. 팔이 펴져 있는 상태로. 오히려 팔꿈치를 구부려주면서 팔꿈치를 돌려준다는 생각이 더 효율적으로 연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손가락을 가지고 1번 공을 가리킨다, 2번 뒤에 사람을 가리킨다, 3번 뒤에 사람을 가리키면서 쭉 하체를 밀어준다, 4번 이 엄지손가락을 앞이 아니고 뒤에서 밑으로 굴려준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뒤에서 밑으로 굴려준다는 느낌이 들고, 이때 손목의 텐션이 빡빡한 게 느껴질 거예요. 이때는 내 손목으로만 억지로 막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 연습하게 되면은 훨씬 더 핸드포워드도 잘 되고, 네, 로테이션의 방향도 조금 더잘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